밥 먹자. 오! 와, 어떡해. 고생, 너무 맛있겠다. 연어랑 다 잘 먹지? 아이, 뭐든 주면 감사합니다고 먹어야죠. 맘마 시간? 굿모닝. 어, 대박! 고생하셨어요. 고생했어요. 재밌었어요. 나 맛있겠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상수 언니 만드신 거예요? 너무 대박. 너무 대. 깨끗해. 깨끗해. 맛있어? 맛있어. 다행이다. 바삭하네요 언니. 응? 바삭해요, 바삭해요. 바삭해? 네, 바삭해요. 맛있게 바삭해요. 그 탕수육을 만드실 생각은 있어요? 아니, 탕수 그 야채를 해주려고 그랬거든? 근데 그 잘 안 되더라고, 아까 야채는. 약간은. 너무 맛있다. 어떻게 탕수육을 만지었지? 대박이다. 언니가 요리 거의 처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래가지고. 처음에 일한 건 처음. 식당에서. 너무 맛있어요. 다음에 자장면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방금 언니 모양 내신 거예요? 익었어? 네. 어, 익었어. 와, 괜찮은데요? 맛있어. 이게 보통 그 연어를 다 부셔 먹고 원하면 우에부시 다 막 찢어 먹기도 하는데. 아, 그거 커크라고? 이게 꿀조림 매실인데 여기 안에 있는 그 새콤한 그 즙이 이렇게 다 퍼지면서 국물에. 그래서 뭔가 살짝 쌀국수를 레몬 먹는 그런 매력? 연어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. 네. 연어에서 기름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좀 더 잘 돼요. 새콤해졌어. 새콤해져. 이 매실이 소화를 도와준다. 네. 둘 다 그런 걸 엄청 챙겨요. 몸. 아, 몸. 몸 챙겨야죠. 네. 아, 이렇게 매일 해먹는 게 기특하다. 그럼 언니네 가면 전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언니가 다 해줘요. 다 해줘서?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한 적 있는데 언니랑 결혼한 남자는 진짜 좋겠다. 막 그런 얘기했는데. 그러네. 다 해주고. 요리 너무 잘하지. 착하지. 이쁘지.